예멘 사태의 중심에는 두 남성이 있습니다. 알리 압둘라 살레 전 대통령과 압드라부 만수르 하디 대통령. 예멘 사태는 이 각각의 지도자를 지지하는 종파간, 주변국 간의 싸움으로 볼 수 있죠. 예멘 사태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예멘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름도 나지 않고 물마저도 모자란 예멘은 중동 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인구는 이슬람교 순위파가 절반, 시아파가 절반이죠. 예멘도 한때 한반도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진 분단 국가였는데요. 1990년에 통일을 이뤘지만 남예멘 순위파와 북예멘 시아파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2011년 중동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 아랍의 봄이 예멘에도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20년 넘게 독재 정권을 이어온 살레 예멘 대통령이 자리를 빼앗긴 거죠. 대신 만수르 하디가 새 대통령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살레 대통령은 이슬람교 시아파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디 대통령은 반대로 순위파의 지지를 받고 있죠. 이쯤 되면 앞으로의 전개가 예상되지 않나요? 네, 다시 자리를 뺏으려던 살레 대통령은 시아파의 후티 반군과 힘을 합쳐 하디 정부를 공격합니다. 물론 순위파인 정부군들이 반격에 나서지만 하디 대통령은 결국 이웃나라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을 가게 되죠. 왜 사우디아라비아였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자신의 종파와 같은 순위파의 종주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멘 사태가 내전에서 국제전으로 번지는 계기가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하디 정부군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로 합니다. 반군인 시아파와 맞서기 위한 것인데 이 반군을 지원해주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란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잠깐, 이란은 시아파 종주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천년이 넘도록 서로 앙숙입니다. Saudis helps Al-Qaeda. So they started this sectarian lesson. Not us. Nonsense. The Iranians are the ones who are exporting terrorism. They're the ones who are stoking the fires of sectarianism. 결국 예멘 사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싸움이기도 한 거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틈을 타 내전에 개입한 세력이 또 있는데요. 이슬람교 극단주의, 보통 테러 조직으로 알려진 알카에다입니다. 나라가 전투회장이 된 거죠. 사태가 악화되자 결국 2017년 살레 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휴전을 제안하지만 반군은 살레 전 대통령이 배신자라며 총살해버립니다. 타협의 희망이 그렇게 사라져버리면서 예멘 사태는 끝이 안 보이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 거죠.